What's good,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자, 오늘 또 간만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. 구독자분들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던 래퍼인데 제가 이분을 잘 몰라요. 근데 조금 디깅을 해보니까 굉장히 주목받는, 일본 힙합 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망주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아, 이게 몇 달 전부터 구독자분들이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주셔가지고 좀 늦게 만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죄송한 감도 있어요. 소개해드리는 래퍼는 바로 렉스입니다. 렉스. 렉스라는 래퍼고 지금 제가 소개할 비디오가 1월 20일 날 업로드가 됐던 Alien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. 러닝타임이 굉장히 짧아요. 뭐 1분 35초밖에 되진 않는데 일본 힙합을 적지 않게 들어왔고 또 여러 래퍼들의 바이브나 스타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좀 저도 일본 힙합이 조금 보수적인 느낌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래퍼들도 굉장히 많다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참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의 그런 노선들이 공존하는 게 또 일본 힙합 씬인 것 같아요. 패션 스타일도 너무 멋있고 랩스타일, 랩핑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렉스의 Alien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합니다. Yo, okay, let's get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나 이 인트로 룹도 좋은 거 같아. 야, 이런 래핑을 뭐라고 해야 되나? 굉장히 부정확한 발음이고 웅얼웅얼거리는 이런 스타일이 되게 유니크해요. 처음에는 약간 릴펌 바이브도 느껴졌는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또 릴펌 바이브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모르겠어요. 아, 진짜 유니크합니다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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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래퍼의 캐릭터 자체가 어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약간 악동 같은 느낌이라서 재밌는 것도 있고 저 패션 스타일도 괜찮아요. 제가 JP the Wavy만 이렇게 주목을 했었는데 이 래퍼의 패션도 트렌드를 좀 잘 아는 느낌? 에이 에이 하하 노골적이다. 오! 아, 스킬도 좋은데 랩이 진짜 펑키하다. 캐릭터도 뭔가 장난스러움이 많아 보여서 그러는지 랩 스킬도 굉장히 펑키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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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우디 랩? 약간 재패니즈 일본 느낌의 클라우디 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독특합니다. 크루드라고 이렇게 같이 좀 행아웃 하면서 좀 즐기고 노는 모습이 너무 너무 신선해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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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은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렉스의 Alien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.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긴 한데 요즘 뭐 힙합 음악들이 러닝타임이 점점 짧아지는 게 추세다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부분은 아닙니다. 진짜 독특하네요. 제가 최근에 일본 힙합 리액션 찍었던 래퍼들 중에 진짜로 독특합니다. 래핑, 그냥 바이브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렉스라는 아티스트를 추천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음악을 들어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일본 힙합 씬도 진짜 많이 변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. 한국 힙합은 이미 지금
엄청난 세대교체가 되었고 너무 많은 이제 신인 래퍼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경쟁이 점점 굉장히 치열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. 이 렉스의 엘리언 말고 또 다른 분들이 그 Guess What이라는 비디오도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Guess What도 조만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계획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Guess What하고 엘리언 두 곡을 들어봤는데 개인적인 취향은 사실 엘리언이 좀 가까워서 이 뮤비부터 먼저 좀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한 거니까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제가 어떤 일본 힙합 관련된 미디어 유튜브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. 거기서 2019년 이제 뭐 주목해야 될 래퍼 뭐 리스트를 이렇게 열거하는 영상을 봤었어요. 거기에 그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하신 래퍼가 그 10명 안에 존재하는 거를 봤거든요. 굉장히 일본에서 떡상을 하고 있는 래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음악도 진짜 독특하고 진짜 래핑이 너무 독특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24/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됐어요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